안녕하십니까.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종욱 선생입니다. OT 차원에서 간단하게 행정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9급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, 이 9급 시험 과목에서 행정학은 선택 과목이에요. 그래서 행정학을 선택을 하시는 게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은요,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직렬을 떠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지식들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일반 행정직이다, 일반 행정직렬이다, 그러면 반드시 이 행정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실제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 면접시험을 봐요. 이 면접시험 볼때이 면접관들이 이 질문하는 항목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행정학적인 내용이에요. 왜냐면 다들 행정학 공부해가지고 이 공무원 된 사람들이거든요. 그리고 또 실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뭐이 1년에 뭐 40시간 가까이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하는데, 이럴 때꼭 다루는 항목이 행정학입니다. 그래서 행정학은 그 시험의 당락 뭐 또는 직렬 선택과 관계없이 일단 그 일반 행정직이다,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행정학을 공부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을 선택을 하면요, 모든 직렬을, 그러니까 9급에서 이 선택 과목, 과거에는 이제 필수, 이제 직렬별로 그 과목들이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,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면서 이 행정학을 선택을 하면 뭐 세무직도, 이 땅식 보면 세무직 인원을 갑자기 많이 뽑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학생도 이 행정학을 선택을 해서 이 세무직에 합격을 했던데, 물론 이제 실제 이 세무직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세법과 회계학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유리한 점이, 행정학을 선택을 하면 이제 전직렬을 이제 응시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학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어쨌거나 행정학은 대학의 전공 과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, 아, 행정학 참 어려운 거다. 또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보면 암기할 것도 많고 범위도 넓다. 그건 사실입니다. 자, 근데 사실 뭐 다른 과목은 안 그래요? 뭐 모든 과목이라는 게 사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 학문적인 어떤 바운다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행정학은 그 학문적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요. 뭐 정치학, 경제학, 경영학, 사회심리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, 그만큼 이걸 공부를 제대로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, 또는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 공무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퍼블릭한 공적인 일을 다루거든요. 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라든지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, 지식, 이런 것들도 이제 갖게 되죠. 그래서 일단 뭐 범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모든 시험 과목은 기본적으로요, 암기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최대한 이 행정학은 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, 정부와의 관련 속에서 이제 지식을 다루게 되고,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둬서 암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. 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이 행정학은 수험 행정학이거든요. 수험 과목은 수험, 그러니까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반드시 뭐냐면 최종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.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요, 그 짧은 시간 내에, 예를 들어 행정학 기준으로 한 15분 내에 20문제를 풀어가지고 90점 이상은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암기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 내에 20문제를 풀어가지고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를 않아요. 그래서 우리 강의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암기를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,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, 아, 들을 때는 알것 같은데 듣고 나서 돌아서면, 아, 기억이 안 나더라.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.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 기본이고,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일단 강의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전범위를 이제 어느 부분 빠짐없이 강의는 일단 잘 수강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
그 강의가 끝날 때마다요, 최대한 예습은 뭐 둘째 문제고, 해당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세요. 복습도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. 그래서 주로 뭐 중심으로 하냐면, 개념 중심으로. 어차피 모든 학문은, 모든 시험 과목은 개념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식으로, 그래서 뭐 개념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외우면 이제 암기가 훨씬 더잘 되죠.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 강의 수강과 복습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제풀이에요. 문제풀이.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20문제, 문제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죠. 테스트 받죠. 그래서 이 문제풀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, 이 문제풀이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기출문제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이제 풀게 되는데, 이 문제풀이는 단독으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. 항상 뭐냐면 문제가 실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문제풀이 공부할 때는 항상 뭐하고 결합을 해야 되냐면 이론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병행해야 돼요. 그래서 자, 사지선다다. 그러면 네 개의 지문 가운데 하나는 정답일 거고 하나는 아니, 나머지 세 개는 오답이겠죠. 그러면 정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인지, 이게 왜 오답인지를 항상 어떻게 해요? 이론 해당 페이지 펴가지고 확인하고 또 정리가 안 됐다. 그러면 또 노트 해가지고 암기하는 습관. 이런 과정을 대략 이제 한 6, 7회 정도 이제 반복하게 되면, 6, 7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이제 행정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꽉 차게 되죠. 그러면 되게 이제 한 90점 정도 점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와요.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이 수업 목적상 공무원 시험, 뭐 군무원 시험 이런 수업 목적상 행정학을 다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OT 간단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